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EMG사의 M4 GBB입니다. 근데 우리가 EMG에서 나오는 M4는 리뷰를 한번 하지 않았었나? 그건 고가의 컨버전 캐시고 오늘 볼 제품은 MWS를 기반으로 한 T8 커스텀 완제품이야. 전에는 MWS 시스템으로 M4를 만들려면 진짜 비싼 고가의 컨버전 캡밖에 없었는데 109만원에 MWS N4면 이건 좀 메리트가 있긴 하네요. 심지어 A+ M4보다 가격이 저렴해. 일단은 한번 뜯어서 보시죠. 이게 보니까 트리거 박스는 SP 시스템 제품인데 MWS 순정 트리거 박스랑은 구조가 많이 달라 보이네요. 순정은 시어 AB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제품은 시어가 하나만 있고 마루이 특유의 Z 시스템도 아니야. 그러면 마루이 시스템을 쓰는 이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마루이는 트리거 부품이 아이언 다이캐스팅이기 때문에 Z 시스템이 필요했지만 이 제품은 트리거 그룹이 모두 스틸 파츠라서 이러한 구조로도 충분한 내구성과 작동성이 나와. 이게 처음 출고 상태에서는 그냥 조립만 해둔 거라서 방아쇠 압력이 4kg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데 조절식 트리거 박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해머 스프링 장력과 트리거 이동 거리 그리고 리셋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 제가 이거 조절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건 내가 조절해서 출고할게. 집탄은 어때요? 그건 네가 확인해야지. 집탄은 종종 튀는 탄이 발생하긴 하지만 10m에서 20mm에서 40mm로 나쁘지 않은 집탄군을 형성했습니다. A+ M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네요. 매거진 용량은 MWS 순정 매거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가스 용량 13g에 약 70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고 랜서 매거진은 가스 용량이 20g으로 약 120발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볼트 캐치도 잘 되고 용량도 꽤 준수한 편이네요. 집탄도 A+ M4랑 비슷하네요. 이게 마루이 순정 MWS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납득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 호법 고무랑 호법 챔버도 SP 시스템 제품이라서 사실상 옵션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야. 그립도 핑거 그루브가 있는 순정이 아니라 맥풀 K2 레플리카 제품이고 트리거 가드도 옵션이야. MB 차징 핸들도 기본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사 제품하고 다르게 이건 또 더스트 커버가 잘 닫히더라고. 각인도 들어가야 될 곳에 선명하게 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각인은 조금 아쉬운 게 레일 하단부에 에어소프트 유즈 온이랑 EMG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화이트 각인이 있는데 이건 지울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리고 조립되어 있는 나사들에는 록타이트 도포가 안 되어 있어서 레일 고정 나사나 스톡에는 록타이트 도포를 하고 재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써보니까 어떤 것 같아? 이게 순정 MWS 트리거보다 리셋도 더 선명하고 트리거 감이 훨씬 좋더라고요. 기본 포함되어 있는 랜서 매거진은 어떤 것 같아? 일단 외형은 멀리서 보면 진짜 탄창 같기는 한데 가까이서 보면 프린트된 사진이 좀 어설프기는 해요. 뭐 그래도 이쁘긴 하니까. 근데 이게 외피가 강화 플라스틱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삽탄구 부분이랑 몇 번 부딪혔더니 벌써 이렇게 하얗게 금이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쁘기는 한데 막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서드파티 매거진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우선 순정 매거진도 잘 들어가고 꽤 괜찮은 작동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MWS 기반의 M4 완제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스톡을 빼면 사실상 옵션으로 제작된 제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서 게임용 제품을 원하시거나 처음 GBB 라이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안정적인 마루이 MWS 시스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가 $520, 국내가는 198,000원입니다. MWS 시스템에 T8 호법 챔버와 스틸 볼트 캐리어, 스틸 트리거 셋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제품을 구매하시고 별도의 내부 튜닝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트리거 감도 조절은 초심자가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나사 고정제 작업과 함께 트리거 감도도 조절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아니 이 가격에 사이트부터 차징핸들까지 다 옵션이면 진짜 괜찮네. 컨버전 킷 산 사람